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코스피 마이너스 1.68% 그리고 코스닥은 낙폭을 좀 줄여서 마이너스 0.96%로 하락했던 장이었습니다. 누차 좀 저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위험 고지를 좀 드렸었죠. 그러나 오늘 하루 만에 갑자기 낙폭이 크니까 아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겁네요. 자, 간단하게 오늘 수급 분석해 보자면요. 외국인들 계속 연속적으로 매도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4,700억, 그 다음에 기관도 마이너스 2,800억, 코스닥도 외국인 마이너스 2,800억, 자, 기관은 소폭 234억 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장을 흔들게 만드는 거 저는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물 마이너스 9천 계약 정도 지금 매도로 지금 잡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방송했던 웹드독하고도 좀 관련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선물 매도폭도 늘어나고, 자, 이 보시게 되면 매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나라 신고가 가고 우리나라 잘 가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그것이 가장 큰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연 4일 동안 외국인은 한 1조 5천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자, 기관도 상당폭 한 6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가 잡혀있네요. 그죠? 자, 양시장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2조 가까운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죠. 2조 좀 넘어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세 많이 넣은 게 거의 없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2,866억 매도를 했습니다. 쭉 한번 볼까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강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기관은 코스피는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무차별 폭격을 던지는데 장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쭉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 많이 드렸던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잘 보셔야 된다 이랬거든요. 자, 매도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옵션은 퐁당퐁당하고 있기 때문에 차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하방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그것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누적으로 조율을 하게 되면 개인은 어떻습니까?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 상방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당일날 빼게 되면 3일 남았거든요. 자, 외국계는 매도 쪽으로 그래도 좀 잡혀 있죠. 자, 금융투자도 매도에 가깝게. 자, 나머지는 양매도에 가까운. 자,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개인과 지금 외국인 기관의 포지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개인은 현 선물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다. 상승 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단기 급등에 따른 그리고 목표치 달성 이후에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보십시오. 자, 코스피에서 보시면 개인이 1조 8천억 정도 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대략 7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최근에. 자, 이렇게 되면 장이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것은 차차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의 모습을 보자면, 자, 하방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추세가 좀 전환됐습니다. 그죠? 이거 5분봉인데요 밑으로 저점 받치다가 완전 깨져 버렸지 않습니까? 자, 코스닥은 빠졌다가 반등을 좀 시도했는데, 자, 이거 900선은 적어도 지켰어야 되는 것인데 900선도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습니다. 깼다가 다시 좀 돌려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도 상당히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장세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 기초강의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늘,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것이 차익 실현 좀 하면서 가시라.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고점 부위에 전부 다 목표치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음봉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차익 실현하셔라.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과연 그렇게 잘 하셨는가 참 궁금합니다. 자, 저는 오늘, 현대차 보유하고 있던 거 16만 3,500원과 16만 3,000원에 분할 매도를 했거든요. 자, 현대차는 오늘 그래도 플러스 유지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사면 올라가고 제가 팔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참 제가 생각해도 좀 신기할 정도로 요즘 적중률이 좀 높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 방송들 한번 돌려보십시오. 제가 과연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살펴보십시오. 자, 오늘도 외국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장중 스팟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조율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순매수 외국계 2위의 현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장중에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기에 차익 실현했습니다. 목표치도 원래 16만 2천원이었으니까 목표치 이상 차익 실현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자,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4.6%, 4.2%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6%까지 상승했다가 바로 보합으로 밀리는 걸 보고 제가 장이 요동치고 있다.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예측도 어긋나지 않았죠. 여러분들 장이 흔들리고 빠지더라도, 전 종목이 빠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종목은 빠지겠지만. 그러면 순환매. 그리고 지금 업종이, 어느 업종이 가장 강한가? 그것을 잘 살펴서, 장이 좀 약세로 돌아서거나 변동성이 심해질 때는 소극적으로 짧게 짧게 끊어가면서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셨다면, 다음 주 흔들릴 때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주식 기초 강의 요즘 주식으로 1억 벌기, 1억 만들기 필살기 지금 1편 방송했는데요. 자, 제가 쭉 이어서 방송을 또 2편, 3편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총정리에 가까운 그런 방송이니까 그 방송들도 많이 시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내용이 괜찮다. 저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 앞전 방송들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닥터K가 그냥 말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매매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 하시면 구독도 하시고, 주위 분들한테 좀 추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료 방송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유료 전환을 위해서 사전 포섭하는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고요. 주말에 한번 공부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